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술을 마신 채 광란의 질주국을 벌인 외국인을 검거한 시민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들은 20km 이상 뒤쫓아가 이 외국인을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 무등산 인근의 한 도로, 새벽녘 캄캄한 도로가에 차량 한 대가 불을 켠 채 서 있습니다. 차 옆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5명이 차에 올라타더니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목격한 시민들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지금 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심에 들어선 음주운전 차량은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들더니 규정속도를 무시한 채 급격히 속도를 높입니다.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면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약 40분 동안 20여 킬로미터를 도망치다 결국 멈춰섰는데 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5명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저 사람들은 술을 먹었다는 게 딱 이제 보일 정도로 냄새를 맡아도 알 정도로 그렇게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달아나던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은 뒤쫓던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불법 체류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26살 A씨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강제 추방하는 한편 달아난 동승자 3명도 찾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